자,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거 트롤 데몬덱이다. 각 떴네요. 4트 데몬덱. 아, 6트롤 아니라고요. 아, 왜 이렇게 6트롤을 좋아하는 거야? 일단은 고블린은 들고 갈게요. 크림은 잡아야 되니까. 아, 너무 약해 보이는데? 이거 잡겠지? 생고 제사요. 그거 효과 있다고요. 아, 잠깐만, 못 잡을 것 같은데? 느낌이 뭔가 쎄하다. 야, 궁 좀 써봐. 궁, 궁. 어우,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어요. 라이온 있으면 태블릿 만화템 없어도 된다고요? 그렇죠. 위자드를 하나 넣어볼까, 그러면? 그림이랑 라이온을 같이 써가지고 트롤을 3명만 넣고 그럼 5자리에다가 안매에다가 태블릿 넣으면은 7레벨. 헌터 스타터팩? 거기 위에 둠궁. 아, 이거 살까? 어쌔신이 잘 나오네요. 아니면 트롤 헌터? 트롤 헌터 아니면 트쌔신? 트롤 데몬? 뭐 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트롤은 좀 끼고 싶은데 이번 판. 와, 하나도 못 잡았네? 제사 지내고 있는 거 봐. 아, 어쌔신 안 해. 대충 헌터 가져가면서 트롤이랑 같이 모아볼게요. 트롤 헌터 아니면 트롤 데몬덱 해야겠다. 아우, 시끄러워.
와우. 뭐지? 지금 혹시 태블릿 쓰시는 분 없죠? 아직 한 명도 없는 걸로. 아, 쓰고 계세요? 아이, 그러지 마요. 나이스. 여기서 완전 깨졌네. 잠깐만, 아, 헌터하라고?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요렇게는 가져갈 수 있겠네. 안매, 데몬덱 하면은 안매는 삼성 찍고 써야죠. 이거 태블이라 위한 템이 잔뜩 나오는데? 이거는 태블이 해야 돼, 님들. 인정하시죠?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다. 일단은 이렇게 가죠. 아, 이러면 얘 두 개 산 거 좀 돈 아까운데? 그냥 벤나 하나 더 들고 갈걸. 아, 우리 태보 어디 갔어? 하하, 참. 아, 어떡하지? 아, 씨. 헌터가 나를 부른다. 아, 너 뭐해? 왜 급발진하는 거야? 나쁘지 않았어. 아, 이거 태보 합시다. 난 태보가 하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버리지 않겠어. 헌터는 그냥 약간 고블린 느낌으로 좀 쓰다가 나중에 버리죠. 저기요?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리고 내가 트롤 뭐 하려고 하면 얘네 되게 안 나오더라. 아, 이거 하필 또 마르스 때리고 있네. 안 사겠습니다. 태블이 혹시 이성 쓰시는 분 없죠? 클린하구만. 좋아요. 아, 설렜잖아. 이거 왠지 이대로 가면은 15라운드 크림 못 잡을 것 같은데? 지금
얘네 크림 라운드에서 거의 1.5성 느낌밖에 안 나거든요? 안매 3성보다 그냥 태보가 2성 떠주는 게 크립 잡을 확률이 높은데 이거 진짜 리롤 생각해 봐야겠네요. 크립은 잡아야지 그래도. 누가 이분 100% 좀 끊어줄래요? 난 절대 못하니까. 이거지. 이러면 잡을 수 있지. 이랬는데 못 잡는 거 아니야? 됐나 좋아 장판. 아 이 정도는 잡지. 자벨 이거 헌터 갔으면은 나 완전 쎘겠다 님들. 헌터 갔으면은 드랜 삼성까지 두 개 남았을걸요 지금. 아 이기고 싶다. 이기고 50원 이자 받고 싶어요. 아 이거 뭐야. 나이스. 네 헌터 다 손절할 거예요. 아이고 잘못 샀네. 라이온 산다는 게. 태블릿 루빅. 루빅은 필요 없는데. 컨카 덱 구성 좀 짜보죠. 트롤 얘네 3명 넣고 라이온이랑 그림 넣어야겠죠? 아 그냥 4트롤 그냥 트롤 4명 모아서 쓸까? 자리 너무 빠듯할 것 같은데 위자드 2명 넣으면. 다음 시참이요? 이거 막판인데? 막판이에요. 아무튼 트아 어서요. 아 태보 세긴 세다. 4트롤 4트롤 모으긴 뭐하네요. 얘 놓고 얘 놓고 얘 놓고 얘 빼고 얘 하나 빼고. 너무 약해 보이는걸? 괜찮아 태보만 믿으라고. 쌍태보. 아 뭔가 근데 딜이 굉장히 안 박히는 느낌인데? 얘 삼성 찍고 태보 삼성 찍으면 되겠죠. 레벨 올리고. 이거 하나는 나오겠지. 안티메이지 요즘에 또 엘프 덱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잘 나올 거예요. 라이온 안 쓸게요. 그림이랑 라이온 쓸까 그냥? 얘 하나 빼고 쓰면 되긴 하는데. 아니지 데즈를 빼야지 뺄 거면. 그래야 얘가 궁 썼을 때 여러 명 변이가 되는데 그림이랑 해가지고. 어? 저 그거 뭐지?
시바이논 총 나온 것 같네요. 도끼 하나 잡고 갈까? 태보에 태보 빨리 삼성 찍고 싶다. 구레벨 가지 말아야겠다. 부처님 너무 센데요? 부처님 무슨 덱이에요? 여기도 4트롤인가? 4트롤 4호락? 딜업이요? 뭐 써도 되는데 당장은 워록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셰핑이나 좋은 워록 뜨면은 워록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원래 저도 딜업 써요. 9레벨 가서 쓰면 되겠죠? 아 진짜 태보 하나만 나와라. 어림도 없지. 하나만 나와줘요 선생님. 아 제발요. 아직은 놓을 때가 아닌걸. 다음 라운드에 만들겠습니다. 태보에 가면 하나 둠 줄까요? 둠 2성 찍힐 것 같은데. 알케도 사고 싶네. 얘 삼성전 안 볼게요. 애니그마보다 딜은 솔직히 충분한데. 이렇게 가죠. 앞라인을 조금 더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좋아요. 야호! 아, 이제 돈 모아야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안티메이지 삼성에 태블릿 삼성. 좋습니다. 나중에 둠은 좀 쓰다가 스뱅 같은 걸로 바꾸면 되겠죠? 어떤 걸 같이 써요? 둠이랑 스뱅이랑? 같이 써도 되고 근데 이게 자리가 굉장히 부족해갖고
그냥 스벤만 하나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여기다가 지럽도 넣어야 되거든요. 스벤이랑 둠이랑 같이 쓰려면 10레벨 가야 되지 않을까? 오우야. 이거 그냥 칼레가본 만들게요. 나름 알찬데 지금. 그러게요. 점단 뱉나? 아, 얘 너무 녹는데? 하지만 태보가 다 정리해준다고. 태보를 좀 앞에다 놔야겠다. 이 시바이온 총이 너무 늦게 터지네. 점단 나중에 스벤이서. 어, 1등분도 내가 이기네. 근데 이분이 돈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오야, 워록 필요 없어. 레벨업하고 워록 넣죠. 어차피 가면 하나 있으니까 괜찮아. 진짜 돈 모을 틈을 안 주네. 아, 뭐야, 오드래곤? 사무공님 오드래곤인데 너무 약한데? 억. 와, 근데 스벤이 딜 1등 했어요. 태블릿 딜하기 전에 그냥 스벤이 다 녹여버렸네. 아, 드디어 잊어봤네. 아, 이거 33라운드는 가야지 레벨업 할 수 있겠다. 이게 벤나한테 점단 주는 거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하는데, 얘가 오히려 앞에서 이렇게 맞다가 뒤로 가야지 어그로가 끌리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뒤로 가면은 점사당해가지고 별론 것 같더라고요. 와, 시바이온 총 좋아. 아, 이 4트 태보대 가끔 해줘야 돼.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너무나 재밌네요. 태블이 답도 없다고요? 둠이 이성이 안 찍혔으면은 그냥 얘 안 쓰려고 했는데 이성이 찍혀가지고 버리긴 너무 아깝네. 레벨업해서 워록 넣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컨카 같은 거 넣어서 워리어 시너지? 1등분. 아까는 제가 이겼는데 아직 삼성작이 안 되셔가지고 제가 할만한 것 같아요. 태보에 미스리 망치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 유튜브로 올라올 각이니까 유튜브로 본다고요? 안 올라오면 6트롤 하려면 여기서 트워 찾고. 자리 너무 빽빽한데? 오가도끼. 악마의 검이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넣어놔. 아, 이거 템 고민되네. 이게 제가 지금 고민을 하는 이유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이달 아니면은 여의봉 뭐 이거는 솔직히 좀 힘들고, 만약에 이거 지팡이 넣었다가 MOM 만들어지면 레전드라서. 와, 짓밟다, 씨. 장검을 또 아까 안티메이지한테 넣어놔가지고. 아, 이거. 35라 템을 보고 결정할까요? 이거 그냥 얘 줘버릴까? 다음 라운드에 레벨업 할게요. 금방 투어 삼성이었어요?
와, 나 이거 진 거 같은데? 아니구요. 안 졌구요. 뭐지? 쓸 생각 없는데? 타원 이성 만들어서 쓸까 그냥? 안 할게요. 그냥 알케 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워락에다가. 와 잠깐만, 우리 태블이 위험하다. 슬라크 삼성 졌는데? 억. 이거는 스벤 이성 찍는데 쓸게요. 알케 좀 만들고 싶은데. 저기요? 그냥 10레벨 갑시다. 딜업 안 쓸 것 같아요. 굳이 메이지도 없고 그냥 샤먼 시너지 하나 때문에 딜업 쓰는 거 좀 자리가 깐 것 같아갖고 둠을 하나 더 넣든가 그렇게 할게요. 레벨업하고 컨카. CC 하나 있으면 좋긴 한데. 안 살게요. 아 뭐야, 크립나였잖아. 너무 고민 오래 했다. 아이템 결정해야 되거든요. 아유 고민되네 진짜. 배표요? 배표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돼. 이거 그냥 태보한테 도끼 하나 더 넣을게요. 마방? 의미 없지 않나요, 지금? 아, 워록이 좀 있긴 하네. 일단 도끼는 태보한테 넣겠습니다. 아이고. 넣을게요. 와우, 질 뻔했네. 마방. 레벨업 하고요, 스벤. 마방 별로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어쌔신 때문에 솔직히 이게 좀 더 땡기거든요? 이거 스벤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게요. 마방 솔직히 지금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갖고. 와, 씨. 부처님 너무 센데? 와, 트워 삼성이라니. 41라에 레벨업 할게요. 딜업 넣어서 주술사 노려보기.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10레벨에.
아, 졌네. 윽. 배치 좀 바꿔야겠는데? 안티메이지로 알케 궁 못쓰게 해볼게요. 와, 딜이 유지력이 너무 딸린다. 유지력이 너무 딸려. 와, 씨. 이게 투어 삼성의 힘인가? 이거 다 팔아놓을게요. 리롤 좀 빨리 돌려야 될 것 같아갖고 다음 라운드에. 이게 뭐야? 이언데드 6어로 악마의 검 또 나왔네? 카야. 대중의 얼굴을 보면 눈 번쩍 뜨일걸. 아, 이렇게만 되지 말걸. 아, 삼성인데. 멍청이. 아, 이거 실수했다. 아, 이거 진짜 실수했네. 안 돼. 한 번만 봐줘요. 와. 아, 이게 아닌데, 진짜. 카야. 그냥, 아무나 주죠. 너 반지 하나 해라. 아, 급해가지고 막 리롤 엄청 빨리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 아, 이거 대지 못 받고 죽어버렸다. 안 돼! 테머, 삼성이에요? 테머 삼성이신 것 같은데? 맞네. 미래 팔았다. 님들 빨리 얼굴 보고 가요. 됐죠?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내가 2분을 이길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잠깐만. 아, 진짜. 이거 지면은 진짜 아까 그거 실수 때문이다.
아, 그러네. 이겨줘, 제발. 와, 지저스. 어쌔신은 제가 그냥 이겼던 것 같거든요? 아, 크림 나네. 이거 근데 샤먼이라서 배치 안 해도 그냥 잡을 텐데? 샤먼이라서 그냥 잡을걸요? 진짜 쓸데없는 것만 나오네. 뭐야 이거. 194요. 하. 누구 만날 차례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니, 딜업 삼성이 아니고, 돌렸는데, 스벤 나왔으면 얘 팔고 그냥 딜업 1성 놓고 스벤 2성 찍으려고 했어요. 이겼다, 이거. 와. 부처님, 부처님. 아, 차라리 1대1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게. 3명이 남아가지고. 우와. 또 때리지 않을까요? 아, 왜 대각선으로 가? 뭐야? 왜 그래? 와, 씨. 그걸 떠나서 앞라인 싸우면서 져버렸다. 이걸 지네. 아, 근데 트워 삼성은 인정이지. 아, 근데 나도 둠 삼성이잖아. 이거 점단 패치돼서 그런 거예요? 점단 최근에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서 이렇게 갔구나. 그럼 여기다가 놨어야지 이렇게 갔으려나? 요즘에 점단을 쓸 일이 없어가지고. 버그인가? 지지어. 윽. 와, 진짜 레전드다. 투어 삼성. 199골드? 200골드 넘을 뻔했네? 와, 씨. 유거락에 4트롤에 이온데드 1프리스트. 이건 뭐지? 5거.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